작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가 주주 요구에 따라 풍문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면서 자율 공시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 한국거래소는 작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법인의 전체 공시 건수가 18,945건으로 전년 대비 16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유형별로는 자율공시가 47.6%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. 자율공시 가운데서는 해명공시가 192건으로 134.2% 늘었고,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공시가 96건으로 100% 늘었습니다. 한국거래소는 풍문 보도의 사실 여부 및 ESG에 대한 주주들의 높은 관심에 상장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자율공시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.